기사 역할을 만들어버리고 기자님을 내 역할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군인은 군인답게, 특수부대는 특수부대답게. 우리 부사관 역할이라면요, 군에서는 말 그대로 군의 살림도 책임을 지지만 군의 전투력의 핵심. 네, 그 예를 들어서 국군날 행사 때 많은 행사를 치르잖아요. 네. 무술부터 모두 막 점프. 근데 그게 모두가 90% 이상이 우리 부사관들이에요. 저는 부사관 근처로 가게 돼 있어요. 훈련대 교관까지 하고 나왔을 때 예를 들면은 신입대원 국가관 심어주고 또 군인 뭔가 심어주고 또 훈련을 시키고 또 힘들어하는 친구들 또 잘 다듬어 줘야 되고 또 못하면 때로는 또 얼차도 주고 그렇게 이제 국가 군에서 아주 중적으로 핵심으로 그 일반 대원들과 같이 몸으로 뛰는 역할. 예. 그러니까 이제 딴 사람들은 그걸 뭐 어머니 역할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부사관 총연합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요 뭐냐면은 저도 이제 특수임무 유공자라는 국가 유공자예요. 그런데 유공자라도 생활보호 대상자보다도 못한 게 국가 유공자예요. 지금 현실이 국가 보훈이 바로서야 국민이 국가를 믿는다라는 그런 신조를 갖고 있습니다. 부사관 총연합에서 첫 번째 할 일이 부사관들이 제대했을 때 사회에서 적응을 잘해서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그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우리 부산 호국 영웅분들이 계세요. 국가를 위해서 뭐 육탄 십용사라고 연전 상사라고 이제 예를 들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국민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그냥 그 국가 보훈자에서 몇몇만 행사를 치르고 있는 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분들이 우리 학교 책에 올려야 된다.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분들이 계셔서 이런 분들 때문에 오늘날 이런 멋진 자유 대한민국이 됐다라는 거. 우리 부사관 특수대 요원들이 그 재난 쪽에 그런 쪽에는 세계 어느 나라 세계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그런 실력들을 갖고 있다. 그런 국가 안전처를 만들었으면은 거기에서 입으로만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물을 띄워서 할 수 있는 우리 부사관 총연합회가 거의 같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국가 안전처로서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네. 어떤 사람들에게 조금 이 부사관이 맞을 수 있을까요? 올바른 국가관이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가 군에 대해서 많은 좋은 생각들을 갖고 있는 젊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일단 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친구가 첫째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자기 젊은 날에 자부심 느낄 수 있는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부사관 총연합회 회원들은 이 자유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예상군 다문화 후원회 부회장도 맡고 있는데 그 다문화 그 후원회들 보면은 그 어린 친구 보면은 자기 아버지 또래하고 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간단합니다. 나라가 가난하고 집이 가난하니까 속된 말로 돈에 팔려온 거예요.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나라 가난하고 집이 가난하니까 이 자유대한민국에 감사한 마음을 먹고 열심히 산다면 정말 멋진 나라가 되고 멋진 사회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그게 바로 군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